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또 잊지 마시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개별적으로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역시 언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은 말씀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잘 알죠. 상대방이 화가 난 상태라면 거칠게 말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은 상대방의 화를 더 증폭시키는 반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기 때문이에요. 흔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부메랑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 거기다가 함께 핏대를 올리면서 맞서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면서 반응을 예측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할때 오히려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또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입에서는 지식이 흘러나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것이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가지지 못한 것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 그 자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을 쏟아냅니다. 그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은 미련 덩어리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는 당장에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 지식인지, 어떤 것이 참으로 미련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식을 초월하여서 전지하시고 또 공간을 초월하셔서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순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치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번역하면요. 치료하는 혀,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라는 말이죠.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즉효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죠. 반면에 패역한 혀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입술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던진 그말 한마디가 사랑의 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냥꾼의 화살이 되어서 그 심장을 꿰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입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사랑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그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12절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이지만 그 훈계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자는 슬기를 얻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훈계를 업신여깁니다.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또 잔소리처럼 여기고 귀를 막아버리죠.
자신을 위해서 조언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훈계를 달게 받고 오히려 더 배우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야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45명의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행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또 답답해서 혼을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물론 뭐 저도 젊긴 하지만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조언과 훈계를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요.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듣고 싫어하면요,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언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더 배우려고 다가서면요,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훈계와 조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함께 사역하다 보면 1년, 2년 지날수록 그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가짐, 그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그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견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흔히 악인이라고 하면 난폭한 죄인이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악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평행법으로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즉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병행을 이루죠. 악인의 제사는 정직하지 않은 제사, 정직하지 않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갖춘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 지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죠. 정말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은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가정의 주일 때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풍요로운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플러그를 꽂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가 아닌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릴 때 행복한 삶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 여러분의 마음은 훈계와 책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참으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